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고래를 관찰하는 투어를 갔을 때 정말 작은 보트,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보트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혹등 고래들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드론으로 고래를 촬영한 걸, 이게 너무 로망이었거든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저런 데서 찍으면 진짜 잘 찍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래를 진짜로 5m, 10m 이내에서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했죠. 정말 이 작은 배에서 이제 띄우면 된다 해서 드론을 꺼내서 이 레비 프로를 꺼내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펴고 조종기를 연결하고 정말 작은 보트였는데 보트의 뒤편에 있는 바닥에 놓고 이제 이륙을 탁 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레비 프로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이륙 버튼을 눌렀는데, 원래 이륙을 누르면 이렇게 위로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맵이 앞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바로 뒤에 그 배에 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진하면서 그 모터에 박아서 배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전원을 끄고, 사실 뭐가 문제지라는 걸 판단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배가 워낙 작아서 파도에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고, 이제 시동을 켠지좀 돼서 이제 콤파스 오류가 뜨기도 했어요. 캘리브레이션 오류.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배에 있는 뭐 엔진이나 모터나 뭐 그런 거지 막 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그냥 막연한 그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촬영을 하려다가 얘를 진짜 빠이빠이 할뻔 했는데 정말 다행히 그 모터에 박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어떻게 다시 날려볼 꿈도 못 꾸고 바로 그냥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녀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주변에 왜 그런지도 뭐 물어보고 하다가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또 비슷한 경험으로 근데 그분은 이제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비밥 드론을 수장하셔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날릴 수 있을까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제가 뭐 준비해 올수 있는 영상이 있진 않아서 되게 허접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도 요점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우선 배에서 드론을 날릴 때 위험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는 좁아요. 네, 넓지 않죠. 유람선이나 막 크루즈를 타지 않는 이상 좁고 막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이나 각종 구조물들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오류가 뜰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보면은 보통 위에 천막 같은 거 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드론에 날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보트에서 드론을 띄우는 건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촬영 결과물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럼 이제 많이들 날리셨을 거예요. 사실 해외여행 가셔서 저도 막 많이 봤어요. 보트에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한 말씀 하실 수 있죠. 나는 멀쩡히 편하게 날리다 왔는데 뭘 이렇게 하냐. 그분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에 배가 없어서 이 자동차를 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드론이고. 만약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정지해 있으면 그냥 이륙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조건은 천막이나 뭐 가림막이 될수 있는 물체가 없어야겠죠. 이륙해서 날리시면 돼요. 여기는 육지랑 똑같으셨을 거예요.
그럼 배에서 날리는 게왜 위험하냐? 배가 움직일 때는 위험해집니다. 저는 배에서 날리는 방법과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륙, 비행, 착륙까지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저희가 날리는 드론들은 거의 이런 드론이 아니죠. 이렇게 매빅 프로나 매빅 미니나 팬텀, 인스파이어와 같이 센서형 드론입니다. 센서형 드론이란 것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고 호버링을 하는 드론이에요. 뭐 다른 많은 센서들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배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럼 이륙 신호를 줬을 때 위치가 이 드론이 이륙하는 GPS 좌표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 A라는 위치에서 이륙 신호를 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드론은 A라는 좌표에서 이륙 신호를 받고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서 약 1.5m 정도 상승해서 이 GPS에서 호버링을 하는 게 얘의 이륙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륙 신호를 주고 있는데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는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륙을 눌렀습니다. 그럼 얘는 떠야겠죠. 근데 배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드론은 이 위치로 가야만 해요. 이해되시죠? 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이렇게 이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드론이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피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조종자는 여기 타 있기 때문에 드론이 당연히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륙 시점 위치에서 보면은 앞으로 피치를 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배가 움직일 때 이륙 신호를 받은 위치로 드론은 이륙을 해야 돼요. 근데 배는 움직이고 있죠? 이륙 신호를 보통 주고서 프로펠러 돌고 한 3에서 4초 정도 후에 뜹니다. 윙윙 쭉 이렇게 뜨잖아요. 이륙 신호 줬어요. 윙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배에서 봤을 때는 드론이 앞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1.5m 고도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배에 이런 울타리 같은 게 있잖아요. 많이들 발생한 사고는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 울타리에 박는 사고가 납니다. 이게 제일 흔한 사고예요. 아니면 뭐 이걸 벗어나면 그냥 이쯤에서 호버링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배에서 이륙할 때 위험한 이유가 배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은 이륙할 때 수직으로 뜨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져서 피치를 치면서 이륙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배에서 이륙하는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일단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높여줄까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막 만세를 해서 제일 높이 들어야죠. 아니면 지붕에다 올려놓고 하던지.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잡고서 여기서 이륙을 하면 피치를 치고 나가더라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호버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위치는 어떨까요? 배 앞편에서 이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 뒤편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되겠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정면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얼굴을 향해서 드론이 날아오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배 후미에서 서서 손을 굉장히 열악하네요. 손으로 드론을 잡고 얼굴이 이쪽이나 뒤편을 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드론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이륙을 하셔야 그나마 안전한 이륙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이륙이에요. 단순히 이륙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럼 비행 중엔 어떨까요? 자, 이제 여기서 날았어요. 이제 열심히 찍겠죠. 배를 따라가서 찍을 수 있고, 아니, 여기 막 고래 이런 거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배가 너무 빨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드론이 배터리가 낮아졌어요.
자, 여기서 리턴 홈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턴 홈을 누르면 최초 이륙 위치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땅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그래, 나 여기 땅이고 내가 서 있는 땅이고 특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나무, 어떤 건물, 어떤 구조물 앞에 내가 있고 날리다가 드론이 너무 멀리 갔네, 못 찾겠네, 리턴 홈, 돌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이나 바다, 뭐 강은 그렇다 치고 바다예요. 특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막 여기 이동을 했어요. 배 타고 가고 있어요. 돌아와 하면 어디로 갑니까? 최초 이륙했던 그곳으로 가서 랜딩해서 수장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와 누르고 아, 나 아까 그걸로 가야겠다. 아니, 바다잖아요.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무리 GPS 좌표가 있다 해도 망망대해 내가 이륙했던 곳이 저쯤이야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리턴홈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해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그러면은 리턴홈 설정할 때 조종기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매딕 프로의 리턴홈 설정을 보면은 홈포인트 기준과 조종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분도 다시 정정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조종기 기준이 뭐냐면 이륙했을 때 그 조종기 여기서 내가 조종기 기준이라는 홈포인트를 세팅을 해요. 날렸어요. 나 여기 가 있죠. 나 조종기가 여기 있으니까 리턴홈으로 여기가 오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처음에 조종기 홈포인트 세팅을 했죠. 그러면 리턴을 누르면 여기로 옵니다. 그 말은 수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시계 비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론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바람 굉장히 세요. 심해요. 그래서 멀리 나가면 끌어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수신 거리예요. 뭐 와이파이 드론이나 뭐 이런 드론들 같은 경우 뭐 매빅 미니나 이런 것만 해도 송수신 거리가 사실상 1km 안팎이에요. 그 말은 1km를 벗어났을 때 노컷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드론이 노컷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백홈을 하죠. 그럼 백홈 위치 어디죠?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수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조종기 연결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종기가 드론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송수신 거리 그리고 배터리 비행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른 해외 유튜버들을 보니까 최소한 50%부터는 랜딩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착륙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드론을 끌고 왔습니다. 랜딩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장되죠. 제일 어려운 게 랜딩이에요. 자, 배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드론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같이 움직여야죠. 배보다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면은 조종자 입장에선 드론이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배보다 드론이 빠르게 움직이면은 조종자 입장에서는 드론이 혼자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랜딩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배가 움직이는 속도랑 드론이 움직이는 속도가 등속도가 돼야 돼요. 같은 속도가 돼야 조종자 입장에서는 얘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 여기 있는 조종자 입장에서는 얘를 잡든 뭘 하든 랜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좋아요. 자, 여기서 랜딩 눌렀습니다. 드론 어떻게 랜딩 되죠? 징.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드론이 랜딩 시작하는 위치가 GPS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랜딩이 됩니다. 뭐 운이 좋으면 배 뒤편에 박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랜딩 방법은 뭘까요? 핸드캐치예요. 손으로 잡는 거라고 해요. 말도 안 되죠. 움직이는 드론, 움직이는 배에서 드론을 움직이면서 핸드캐치를 해서 뒤집든 랜딩을 시켜야 드론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륙이랑 비행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게 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랜딩이 제일 쉬운 드론이 팬텀이라고 해요. 이유는, 팬텀 유저분들은 아실 거예요. 팬텀은 다리가 있어서 잡고 날리고 잡고 랜딩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근데 매빅은 어떻죠? 매빅 핸드랜딩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밑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서 있을 때 이야기고요. 드론이 등속도로 날고 있을 때 이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잘못하면은 풀업에 다칠 수 있고요. 잘못 건들면 뒤집혀서 수장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랜딩이라는 거죠. 인스파이어는 더 어렵습니다. 네, 인스파이어는 진짜 잡을 수, 어우, 다치면 살다 잘리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배에서, 움직이는 배에서 웬만하면 안 날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상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방법만 말씀드리면, 등속도로 움직이면서 랜딩을 합니다. 이게 팁이고요. 만약에 정 그래도 나는 배에서 날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핸드랜딩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평지에서 핸드랜딩 하실 때는 끌어오고 나서 손으로 잡으면 돼요. 이거는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드론이 움직인다는 거는 조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배는 그럼 일자로만 갑니까? 배도 막 파도 쳐가지고 왼쪽 오른쪽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한 명은 꼭 조종기를 잡고서 조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명의 이제 어시스턴트, 조수 보조원이 드론을 잡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드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막 잡으라고 하면은 잘 잡겠어요? 아니죠. 도와주는 분도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핸드랜딩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한테 시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륙 착륙 비행에 대한 뭐 방법과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트에서 드론을 좀 그나마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팁. 첫 번째는 에띠 모드입니다. 에띠 모드가 뭐냐면 에티튜드 모드라고 해서 GPS가 아니라 이런 드론처럼 뜨는 거예요. 근데 고도 유지 정도만 가능한 모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GPS 모드를 하면은 최초 이륙 지점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고 했죠. 에띠 모드는요, 고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고도만 유지해서 뜬다는 거죠. 그래서 배의 이동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GPS 모드보다는 조금 더 짧게 나갑니다. 이게 에띠 모드예요. 그런데 팬텀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빅은 에띠 모드 전환이 수동 전환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해외 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매빅을 에띠 모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약간 프로그램 세팅 같은 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은 DJI 측에서 정식 수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추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건 진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두 번째는 선장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게 배가 서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아, 물론 서 있을 때 배가 막 출렁출렁 하면서 뭐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거 에러가 뜰수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배가 서 있으면 이륙할 때 위로 뜰 거고 착륙할 때 끌고 와서 착륙시키면 되잖아요. 뭐 착륙할 포인트가 마땅치 않다. 끌고 와서 핸드랜딩 하면 되잖아요. 네. 선장님하고 친해지면 돼요. 선장님한테 저좀 드론 좀 날릴 건데 잠깐만 배좀 세워줄 수 있을까요? 저 드론 좀 내려야 돼서 잠깐만 좀 세워줄 수 있나요? 제가 대신에 이 멋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베스트입니다.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안 날리는 거죠. 안전한 곳에서만 날리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아, 말이 길어졌네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경험한 바도 있고 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정리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로 배 움직이는 배에서 이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팁! 배의 진행방향의 뒤편에서 손으로 들고 팔도 바깥으로 그러니까 얼굴 향하지 말고 그냥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든 상태로 이륙을 눌러라. 그럼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 날아간다. 두 번째, 비행 중일 때는 무조건 시계 비행. 짧은 범위 내에서 배터리는 한 50%부터는 착륙 준비를 해라. 세 번째, 착륙할 때는 드론과 배의 속도를 거의 같은 속도로 맞춰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숙련된 조수에게 도움을 청해서 핸드랜딩을 한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선장님과 친해져서 배를 멈춰달라고 한다. 더 좋은 건 안전한 육지에서만 날린다. 입니다. 제가 드론을 이번에 사실 제주도에서 잃어버릴 뻔한 게 정말 바다에 수장될 뻔했어요. 그때 느낀 게 육지에서는 사실 어느 곳에만 떨어뜨려 놓으면 찾을 수 있는 0.1%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물속으로 떨어뜨리면 0%입니다. 그래서 드론 날리시는 분들 제발 부디 안전하게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하게 날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컨텐츠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허접해요. 제가 만약 뭘 많이 만들 줄 알고 하면은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찍고 할 텐데 제가 그럴 만한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해봤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드론을 날리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들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사진, 영상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숙지에 두시고 언젠가 있을지 모를 배 위에서의 드론 촬영 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